현재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나가실 때 우산 챙겨주셔야겠는데요. 낮까지 다시 한 차례 가을비가 지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과 남해안에 5에서 10mm, 경남 내륙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동해안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면서 서늘하게 출발했고요. 낮 기온은 22도선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창원을 비롯한 중부 경남 지역도 22도선 안팎이 예상되고요. 부산과 김해도 22도, 양산은 23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고요. 당분간 해안에는 너울이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당분간 날은 쌀쌀하겠고요. 한글날인 일요일에는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김해와 사천공항 비가 내리긴 하지만 항공편 이용에 불편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